차가 개판이구만. 도착했다. 아, 너무 늦어버렸구만. 힘든 아침이었구만. 줄을 엄청나게 서 있구만. 여러분, 드디어 제가 브리컴미션 코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버워치를 구매하려고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요 경쟁률을 뚫고 과연 제가 구입을 할 수 있을지, 그건 한번 줄을 서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코리아 컨벤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계시는데, 야, 오버워치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야, 이 옆쪽에는 빨간색도 처음 보는 럭키박스. 왜 우리 럭키박스 항상 보면은 노란색이었잖아요. 근데 좀 빨간색으로 입는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오버워치 레고가 저렇게 바닥에 지금 깔려 있는데, 아, 뭐 여기 선반대에 진열 해 놓기도 전에 저렇게 다 집어가시니까, 와, 이 인기가 진짜 장난 아니다. 쫙 깔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이렇게 골라가시는데, 6종 다 골라가시는 게 아마도 개인이지 않을까요? 지브롤터 보이고요. 이게 개인 물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인당 그 구매 개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 잘 모르겠는데, 야, 오늘 이거 사가지고 리뷰 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바스티온이 꽤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아, 바스티온도 지금 많이 남아있고요. 지브롤터도 뭐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뭐 가장 비인기 제품이 지브롤터가 아닐까 싶은데, 지브롤터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최초 판매가 시작됐고요. 이 최초 판매는 그 판교 현대백화점 브리코리아 컨벤션 현장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디자이너 사인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사인회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따가 오후에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대한민국 최초 레고 자판기 레고 인형뽑기가 등장했습니다. 저쪽에서 레고를 구매하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영수증을 주시면은 두 번을 뽑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 두 번 중 상당히 그 크레인 집게가 정직한, 아주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못 뽑으셨는데 저 꾸피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상품은 이제 폴리백 그리고 소박스. 영수증을 이렇게 받고 두 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나중에 이것도 줄 서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사람들 할 것 같은데, 빨리 저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기회는 단 두 번 있는데 지금. 좋아.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은 커다란 소박수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큰 거, 큰 거. 아, 저거. 요거. 아. 오, 지금 오신 거 같아요. 오신 거 같아. 누구 오신 거야? 아, 저기 사인해 주시는구나. 스파이럴 캐치 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사인을 해주시네요. 근데 난 레고 디자이너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인해 주시네. 야, 저 오버워치 저기 디자이너 분이시래요. 디자이너 분께서 이렇게 멋있게 사인을 또 해주십니다. 저도 받아야겠다. 나도 받아야겠다. 저서 받아야지. 야, 이 뒤에 그 제가 오버워치 리뷰했었죠. 그 리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뿅 클릭해 주시면은 저 오버워치 부산 맵 리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 오버워치 티셔츠 가지고 싶다 이거. 지금 현장은 뜨겁습니다. 쿠피더 사인을 빨리 받으러 가봐야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디바 세트와 바스티온 세트 사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간 거 맞나요? 아, 감사합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줄을 서서 저도 사인을 받아보도록 하죠. 저 성함이라고, 성함이요. 성함 여쭤볼 때 꾸삐브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꾸삐 오버워치 디자이너에게 직접 사인을 받았습니다. 운자라고 적혀있네요. 네. 밥 나왔습니다. 18,000원짜리 돈가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쿵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윈디파이님이십니다. 젓가락 한번 들어보시죠. 저 이거 들어봐도 돼요? 예. 오! 좀비네요, 좀비. 네, 이거는 제가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맞네요. 좀비 같아가지고 저는 스위치가 이제 이쪽에 와가지고 건물을 기울이면은 좀비가 움직여서 또 움직여요.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윈디파이님 작품은 예술을 만들어 보셨다. 이럴 수가.
시려버렸다.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와, 네. 이슈가 되는데 그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해서 공장 어떻게 연기가 제일 미세먼지에 효과를 많이 미친다고 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창작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레고 메카닉 창작가 박동균이고요. 지금은 활동명을 바꿔서 심장박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꽃비브링님께서 이제 리뷰를 해주셨던 JBF 때 냈던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을 똑같이 가져왔고요. 이번 건은 좀 다른 게 많이 보강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JBF 때 넘어지지 않게 이제 보강을 하체 보강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 잡히게 밸런스 잡히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작품할 때 계획은 이번에 레고 오버워치 레고 블리자드랑 레고랑 블리자드랑 같이 협업을 했잖아요. 이제 오버워치 제품이 오늘 출시됐는데 저도 그에 맞춰서 블리자드 제품을 하나를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굿바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스데몬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는 제네식 가오가 이것처럼 테크닉으로 프레임을 잡고 겉부분을 테크닉이랑 CCBS 부품이라고 그러죠. 바이오니클이랑 히어로 팩토리 부품으로 저런 대형 메카닉을 만드는 창작가입니다. 여기 보시는 제네식 가오가이가 같은 경우는 제작기간은 1년 9개월 정도 들렸고요. 높이는 1m 10cm 정도, 그리고 좌우 폭은 날개를 폈을 때 1m 50cm 정도 걸리고요.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완전 변신 분리 합체가 다 되는 작품입니다. 무게는 5kg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소요된 브릭 수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 9,000에서 1만 피스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조그만한 SD 문건담은 건담 프라모델 신작 발매 소식이 떠서 컨셉아트가 반다이에서 공개됐는데 그것만 보고 만들어서 여기저기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참고를 해서 급하게 브릭 컨벤션에 출품하기 위해 만든 작품입니다. 꽃비브릭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브릭코리아 컨벤션 공식 유튜버로 선정된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방송 항상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레고 창작가인 16살 신레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레고를 사기 시작했는데 창작 메카닉 창작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의 방향 같은 경우는 저도 게임하고 대지영아님처럼 게임하고 레고를 접목시켜가지고 창작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 창작을 조금 토대로 해서 만들 예정이고 이런 것도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 나오는 그런 창작들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만들 예정입니다. 네, 먼저 이 제로라는 창작인데요. 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로라는 창작은 메이플 스토리 제로라는 캐릭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고요. 이렇게 SD 버전으로 해가지고 금색과 하얀색 그리고 눈은 초록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디테일을 최대한 살려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루미너스인데요. 루미너스는 제가 전에 만든 창작인데요. 전에도 만들었다가 리메이크를 한 창작인데 가슴에 코어가 있고 하얀색하고 검은색과 해가지고 약간 타락한 천사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구비브릭 흥이라. 오, 이쁘다. 사인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직접 디자인하신 그 대한민국 LCP 이재원님이신데요. 이 댕댕이 세트 네 종을 모두 디자인 직접 하셨다고 들어서 제가 그 디자인분께 사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또 사인을 해주시는데 제가 댕댕이 리뷰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강아지가 네 종류였나요? 네. 아. 막 다섯 종류, 여섯 종류였는데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나요? 그건 아닌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